안녕하세요, 장사건 프로입니다. 식당 이벤트, 사실 마땅한 이벤트가 없는 게 현실이에요. 왜냐하면 누구나 다 똑같이 하고 있으니까요. 일전에 제가 효과 1도 없는 식당 이벤트라고 올린 영상이 있었죠. 그 영상에서도 효과가 1도 없을 수 있지만 잘만 조합해서 뜯어 고쳐서 우리 가게에 맞게 쓸 수 있도록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만큼 이벤트라는 건 특별한 걸 찾는 것보다 각 가게마다 업종마다 이벤트의 종류가 다 달라지기 때문에 너무 머리 아프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이 다섯 가지 이벤트를 어떻게 하면 우리 가게에 잘 접목시킬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시고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5위는 헛걸음 인증 사진인데요. 아, 벌써부터 실망하셨다고요? 아니요, 아직 실망하긴 이르세요. 이 이벤트는 아주 오래전부터 내려오던 고전적인 이벤트는 맞는데요, 세월이 흘러가면서 상당히 많이 진화를 했어요. 약 수년 전까지만 해도 가게가 문 닫은 사진을 찍어서 다음 방문 때 이렇게 보여주면 무언가 서비스를 주거나 가격을 할인해줬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아무도 사진을 안 찍어요. 왜냐? 비대면 인식화가 너무 많이 진행돼 버렸거든요. 얼굴 보고 이렇게 얘기하는 걸 사람들이 그다지 좋아하질 않습니다. 웬만한 단골이 아니고서야, 진짜 우르르 몰려다니는 중고등학생들 아니고서야 쭈뼛쭈뼛 사장님에게 사진 보여주면서 저 지난주에 왔었는데요 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요즘은 사진을 바로 찍어서 SNS에 올리도록 해야 돼요. 그리고 그걸 캡처한 사진을 사장님 폰으로 보내면 사장님은 바로 음식이나 디저트, 할인 쿠폰을 쏴주는 거죠. 문자든 카톡이든. 사진을 사장님에게 이렇게 직접 보여주거나 전화 통화나 뭐 문자로 서로 이렇게 주고받고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가게에 써붙이는 문구는 이 정도면 적당하겠죠. 이건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문장을 만들어 보시면 되고, 아마 몇 개월 지나면 우리 가게의 정기 휴무일을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요즘은 그 가게가 생각나서 출발을 할 때 네이버나 인스타그램에 한 번씩 검색을 해보거든요. 그럼 헛걸음 하시는 분들이 많이 줄어들겠죠. 그 말인즉슨 재방문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헛걸음 인증사진을 올린 사람도 그 사진을 본 다른 손님들도 말이죠. 두 번째, 4위는 빌려드립니다 인데요. 사장님 가게에 우산 많지 않나요? 그 우산 언젠가 팔아먹을 건 아니죠. 이 우산을 빌려드려 보세요. 적어도 한 달 이상이 지나도 주인 없는 우산은 빌려줘도 됩니다. 그런데 그런 빌려주는 컨텐츠를 확실하게 공지를 하셔야 됩니다. SNS든 가게 현수막이든 포스터든 말이죠. 실제로 이렇게 우산을 빌려주는 가게들이 많은데요, 우산을 빌려줬다가 가져오면 그분에게 오히려 문자로 쿠폰을 드리는 거예요. 상당한 반응이 올 겁니다. 즉 양심 우산이 되는 거죠. 그 우산을 돌려줄 때 가게를 한 번 더 오기도 합니다. 실제로 여름에는 아이스팩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주는 것도 참 좋은데요, 저도 이걸로 가족 단골을 많이 만들었는데 한 여름에 학원차를 기다리는 학생들에게 이걸 주니까 엄청나게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가족 방문이 늘어났죠. 지난번 우리 애들에게 아이스팩 너무 감사했다면서 말이에요. 전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착한 사장으로 포장이 이미 되어 있더라고요. 인터넷으로 식재료를 구입하면 의뢰에 같이 딸려오는 게 아이스팩이니까요. 이거 거의 다 그냥 버리거든요. 한번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돗자리를 빌려주는 가게들도 있고요, 셀카봉을 빌려주기도 합니다. 당연히 우리 가게가 SNS에 이렇게 올라가겠죠. 동네 아이들에게는 시원한 생수 서비스도 전 무제한으로 진행을 했었는데요,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적용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아이들은 집에 가서 오늘 있었던 일들을 죄다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무언가 빌려준다는 컨셉, 그것도 양심적으로 말이죠. 참 정이 많은 가게로 생각되지 않을까요? 요즘은 식당에서 물 한 잔 먹는 것도 탐탁치 않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걸 역으로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 많은 가게로 말이죠. 3위는 기간 한정 계절 메뉴인데요. 사실 이벤트라고 하기에는 조금 모호한 부분이 있는데 모든 이벤트를 할 때 필수적으로 생각해야 하는 부분이라서 3위로 넣었습니다. 이를테면 연주 내내 할인을 해준다든지 하루 왼종일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이건 이벤트라는 단어와는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술집을 예로 들어서 가쿠 하이볼이라는 칵테일 종류의 술이 있어요. 저도 참 좋아하는 술인데 원가는 1200원에서 1500원, 많으면 2000원 정도인데 판매가가 2000원 정도 할인 해서 6,900원이었으니까 마진이 무려 6,000원 정도가 되는 거죠. 그럼 이걸 어떻게 파느냐? 기간 한정을 해놓고 딱 그 기간에만 할인하고 그 기간에만 판다고 적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어떻게 마케팅 하냐인데 매장 TV와 스피커를 적절히 활용하면 됩니다. TV에는 일본 현지에서 찍은 가쿠 하이볼 광고 영상이 주구장창 나오고 스피커로는 얼음에 위스키가 딸려 들어갈 때 나는 그 소리를 30분 간격으로 나오게 하는 거죠. 뭐 이건 이벤트보다는 판매 방식의 한 종류라고 할 수 있는데 손님들에게 ASMR을 강제로 듣게 하는 거죠. 반응은 아주 폭발적이었습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따로 있는데 기간 한정 그리고 계절 메뉴예요. 한식 식당을 가도 매번 똑같은 메뉴는 지겨울 때가 있죠. 기간 한정으로 계절 메뉴를 팔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벤트성으로 말이죠. 메인이 아니더라도 사이드라도 만들어서 말이에요. 추가 수입이 되는 거죠. 카페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번 똑같은 메뉴에 질려하는 단골이 분명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프랜차이즈라면 적어도 분기마다 신메뉴가 나오겠지만 개인 커피숍이나 중소규모 포차의 경우는 신메뉴가 뜸하죠. 직접 만들어야 되겠죠. 기간 한정, 계절 메뉴로 말이죠. 반응을 보고 메인으로 돌려도 되니까요. 명심하세요. 기간 한정으로 할인을 걸어야 구매욕이 생겨서 많이 팔린다는 것. 결핍의 원리, 스캐너시티를 이용하는 거죠. 스캐너시티. 에이, 그냥 희소성을 이용하는 거죠. 2위는 동네 가게와 콜라보를 하는 건데요. 많이들 하시는 이벤트인데 이 이벤트의 정확한 취지를 모르고 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이를테면 A가게 영수증을 가지고 B가게로 오면 어떠한 혜택을 준다라는 건데 효과가 분명히 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효과가 전혀 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바로 손님들이 제대로 인지를 하지 못했거나 너무 복잡하게 설명을 해놓아서 그래요. 그리고 이 이벤트의 핵심은 상성이라는 걸 꼭 생각하셔야 하는데 무한리필 돼지갈비집 아래에 있는 빙수집이나 커피숍, 대형식당 위에 있는 볼링장 등이 예가 될 수 있겠죠. 요즘은 가게들끼리 서로 안면을 트고 지내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아파트도 아닌데 괜히 경쟁심이 생겨서 그런 것도 있죠. 안 그래도 장사가 안 돼 죽겠는데 괜히 남의 가게로는 이렇게 손님이 들어가는 것 같거든요. 오히려 이럴 때 이런 콜라보 이벤트를 진행하면 효과를 확실히 볼 수 있을 거예요. 특히나 상생한다는 좋은 취지이기도 하고 어느 정도 손님 있는 가게라면 비용을 들여서라도 손님을 끌고 와야겠죠. 다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복잡하면 절대 안 됩니다. 얼마 전에 제가 간 식당은 두 곳의 식당 영수증을 가지고 오면 자기네 식당에서는 50% 할인을 해준다고 적어놨는데 과연 그런 이벤트에 누가 참여를 할지 모르겠어요. 배불러 죽겠는데 그 영수증을 모았다가 그 식당에 가기 위해서 다른 식당에 한 번 더 간다? 요즘 고객들은 절대 그런 짓 안 하죠. 차라리 느끼한 돼지갈비를 무한리필로 먹을 때 영수증에다가 1층 빙수 가게에 해당 영수증을 제시하면 인절미 빙수 2,000원이 할인됩니다 라고 적혀 있으면 속도 느끼하고 모임에 아쉬움을 달랠 겸 발걸음을 옮기게 되겠죠. 단 빙수 가게에서는 최대한 마진폭이 큰 메뉴를 내걸어야 돼요. 물론 손님들이 인지하지 못하는 수준에서 말이죠. 이 소비자들도 이 영상을 보겠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에게 혜택을 주는 거니까 좀 넘어가 주세요. 알겠죠? 아까 말씀드렸던 대형 식당 위에 있는 볼링장은 어떤 서비스를 내걸면 되냐? 바로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쏜다고 그렇게 적어놔야겠죠. 원두를 내리든 카누를 타든 그 돈 아까워하면 안 됩니다. 볼링은 단가가 있잖아요. 각자 적당한 테이블 단가에서 균형을 맞추면 되겠죠. 대망의 1위는 바로 유튜브 이벤트인데요. 유튜브 마케팅을 다들 하고는 싶어 하는데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보통 다 주저하게 돼요. 그런데 의외로 유튜브 마케팅은 노력 대비 그 효과와 파급력이 엄청난 플랫폼입니다. 이를테면 이런 이벤트죠. 어떤 인플루언서가 우리 가게를 소개해주면서 해당 영상을 보고 가게를 찾는 분들에게는 이러한 혜택을 드립니다 라고 한다면 그 가게는 손님으로 넘쳐나게 됩니다. 이건 제가 여러 번 경험해봤고 실제 그렇게 광고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수백만원, 수천만원씩 광고 대행사를 통해서 인플루언서들, 유튜버들에게 의뢰가 들어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돈이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내가 인플루언서가 되어서 유튜브로 이벤트를 진행하는 거죠. 예전 킹핀 전략 3가지라는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가게 장사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아직 블루오션인 게 이곳 유튜브예요. 회사원, 학생, 주부보다는 훨씬 더 많은 컨텐츠가 계속 생성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유튜브 자체 광고를 통해서 구독자를 올리는 방법, 이미 유명해진 인플루언서들을 통해서 구독자를 올리고 빨리 크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존재하기도 하는데 다만 시작하지 않으면 이런 건 설명해도 잘 모릅니다. 확실한 건 모든 이벤트들 중에서 유튜브 마케팅이 가장 세다는 거예요. 내 자신이 마이크로 인플루언서가 되면 어떤 자영업을 하든 어떤 사업을 하든 어떤 영업을 하든 도움될 게 분명하니까요. 특히나 이 블루오션인 자영업 컨텐츠는요.
자, 오늘 효과 직방인 이벤트 베스트 5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영상 초반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각 이벤트는 각의 상황 그리고 업장의 상태에 맞게 적절하게 뜯어 고치셔야 돼요.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이시면 정보의 홍수에 또 한 번 속는 거니까요. 그리고 SNS, 즉 인스타, 페이스북, 유튜브 채널을 아직 개설하지 않은 분들은 꼭 개설하셔서 운영을 해보세요. 특히나 유튜브는 인스타와 페북이 그랬듯이 지금 남들보다 조금 빨리 시작하신다면 훗날 지금의 인스타그램 스타, 페북 스타가 당신을 더 부러워하고 있을 게 분명합니다. 운전 배운다 생각하시고 천천히 시작해 보시면 돼요. 나중에는 이 담배 태우면서 운전도 하고 핸드폰 보면서 이렇게 운전하듯이 유튜브도 그렇게 아마 자연스럽게 운영이 되실 거예요. 단, 운전은 필수이지만 유튜브는 선택이라는 거, 그것만 명심하면 되겠네요. 이상 권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